안녕하십니까. 조달청 토목공경과 이용범 주무관입니다. 조달청에서 원가 계산 시 적용하는 시설공사 간접공사비 산정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접공사비 구성 항목 등 간접공사비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간접공사비 중 조달청에서 직접 산정하여 결정하는 간접공사비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그 요일이 결정되는 간접공사비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접공사비 개요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공사의 원가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원가는 총원가, 공사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원가는 순공사비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 관리비, 이윤, 제휴율 적용 제외 공정과 PX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원가는 직접적으로 시공과 관련된 직접 공사비와 직접 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 구성 요소인 간접 공사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가 계산 시 적용하는 간접 공사비로는 간접 노무비와 경비 부분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보험료 항목과 환경보존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기타 경비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일반 관리비, 이윤, 제휴율 적용 제외 공정, PS, 공사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달청에서 산정하여 적용하는 간접 공사비로는 간접 노무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이 있습니다. 우선 조달청에서 산정하는 간접 공사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접 노무비입니다. 간접 노무비는 표준품셈에 따라 계산된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 사무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구성 항목으로는 현장 소장, 현장 사무원, 노무 관리원 등이 있고, 관련 규정으로는 계약 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간접 노무비 산정 방법으로는 직접 계산 방법, 비율 분석 방법, 기타 보완적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 조달청에서는 대한건설협회에서의 완성공사 원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기타 보완적 계산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기타 경비입니다. 기타 경비는 경비 중 품셈이나 법령에 의하여 선출되는 비목 이외의 비목으로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교통비, 도서인쇄비 등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계약 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이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다음은 일반 관리비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기업의 관리 활동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임원 급료, 사무실 직원 급료, 복리 후생비 등이 있으며, 관련 규정으로는 계약 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 제12조 일반 관리비의 비목과 제20조 일반 관리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일반 관리비 간접 공사비는 표와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사 규모에 따라 계약 예규의 상한치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윤입니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를 합친 금액에 이윤 요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계약 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 제21조 이윤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 예규상 1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달청에서 적용하는 이윤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윤 역시 일반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계약 예규의 상한치가 정해져 있으며, 조달청에서는 이를 공사 규모별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이행 보증서 발급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사 이행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공사 계약의 이행 보증의 한 방법으로, 계약 체결 시에 계약 상대자는 계약 금액의 15% 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공사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발주 기관에서 선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형 공사나 기술 제한 입찰 등 특수한 공사에 적용되며, 관련 규정으로는 국가계획법 시행령 제52조와 계약 예규 예정 가격 작성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공사 규모별로 공사 이행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적용하는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공사비에 따라서 구간별로 구하는 식이 다르고, 직접 공사비와 공사 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간접 공사비 관련 궁금하신 점은 조달청 토목환경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